오늘 좀 꼭 이겼어야 하는 경기인데 져가지고 굉장히 아쉽지만 오늘 이제 부족한 부분들 보완해서 다음 경기나 또는 이후에 만났을 때 잘 준비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저서 아쉽고 네, 다음 경기 남은 경기랑 플레이오프 잘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. 아, 네. 경기 준비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이제 제가 이제 선수들한테 좀 더 방향성을 좀 더 좋게 제시했었으면은 오늘 좀 이겼을 것 같은데 제가 그런 부분을 좀 부족하게 좀 못했던 것 같아서 그 부분이 되게 아쉽게 생각하고 있고 이 이후에 또 경기와 또 풀업 때 다시 만나면 잘 준비해서 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네. 아, 아니요. 오히려 그때는 제가 정신을 좀 못 차렸던 것 같아서 원래 인사 끝나고 올라갔어야 되는데 그 이제 올라간 다음에 알아서 제가 이제 LCK 좀 네, 해서 좀 제가 그 부분은 실수해서 좀 반대로 제 상대 팬분들에게 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. 일단 이번 패치에 아즈르도 못 쓰고 이제 상체 메타가 좀 많이 바뀌면서 그거를 잘 적응 못했던 것 같고 저희가 그래서 티어 정리도 되게 이번 주에 되게 힘들었던 것 같고 솔직히 지금까지도 뭐가 좋다고 확신을 못 가진 상태라서 티어 정리에 있어서 그런 게 좀 준비 과정에서 아쉬웠던 것 같고 또 오늘 경기도 이제 조합이 짜졌을 때도 이제 컨셉에 맞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많이 해보지도 않고 그리고 뭔가 손에 잘 안 익어서 잘 안 나왔던 것 같아요. 컨셉 플레이들도 조합 부분에서 일단은 크게 봤었을 때 이제 좋아 이제 괜찮아 보여서 선택을 하게 됐는데 그 부분을 내서 이제 뭐 픽을 이제 그 부분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조합을 보고 좀 뽑은 것 같습니다. 네. 일단 조합 자체가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뭔가 상체 조합 티어전이 제대로 잘 안 됐던 뭔가 확신 없고 근데 조합이 그렇게 짜졌을 때 노틸러스가 필요한 상황이어서 어쩔 수 없이 일단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. 전체적으로 이제 뭐 똑같이 이제 패치되고 뭐 이제 운영이든 뭐 조합이든 모든 게 좀 이제 많이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그 이전과 이제 현재 결과 이런 거 봤었을 때 운영적인 부분이나 뱀픽적인 부분이나 좀 그 전에 봐왔던 각들이나 되게 좀 많은 변화가 있어가지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다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무조건 이제 1라부터 시작하면은 저는 손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경기 준비 잘해서 네 2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마지막까지 저희 선수단 응원해 주시면 꼭 좋은 경기력 보여드릴 테니까 저희 팬분들 마지막까지 우리 티원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. 일단 이번 주 경기력이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 이제 저희 선수단 다 같이 조급함 느끼지 않고 플레이오프까지 잘 적응하고 준비하면은 충분히 좋은 성적 노릴 수 있다 생각해서 끝까지 믿고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